최근 주택 시장의 극심한 거래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 이번 주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 2012년 7월 한국 부동산원 조사를 시작한 이후 약 10년 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66.8로 지난주보다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. 수도권 아파트 수급 지수는 지수 70선이 무너졌고 전국의 매매 수급 지수는 조사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.